두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는 통영입니다. 두둥 여러분, 지난번에도 통영에 와가지고 선내기 타고 갑오징어 낚시를 했었잖아요. 오늘도 선내기를 타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갑오징어가 잘 나오는 시기긴 했는데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었고, 갑오징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걔네들이 쑥쑥쑥쑥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얘네들이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대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큰 갑오징어를 노리려고 이렇게 선내기를 타려고 왔어요.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6시 됐고요. 이제 출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바로 배를 타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까지 깜깜했거든요? 진짜 해가 금방 떴었어요. 금방. 오늘은 모자랑 구명조끼랑 이렇게 빨간색으로 셋도 맞췄어요. 바다 올 때는 용웅님한테 잘 보려고 파란색을 주로 입고 왔는데 뭐 크게 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열적이게 붉은색으로 용왕님께 어필을 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야, 아니 비스면 털이 나온대요. 장난 아니더니. 아, 비스면 털이 나온. 빨리 잡아볼게. 여러분, 지난번에 수평애기로 워킹 때 딱 극적으로 한 마리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평애기를 와장창 샀지요. 지난번에 왔을 때 수박애기가 엄청 잘 먹었었는데 오늘 스타트는 수박애기로 가보겠습니다. 수박애기 뽕떨은 14g으로 써보겠습니다. 잘 부탁한다. 오늘 잘 꼬신발이 해가지고 갑오징어 많이 됐군니. 내꺼! 내꺼! 이야! 우와, 첫 캐스팅이에요? 진짜? 여러분, 첫 캐스팅인데요? 진짜 가위인가? 근데 별로 안 무거워요. 갑이다. 갑이다! 이야! 여러분, 첫 캐스팅이 갑이에요! 대박! 첫 캐스팅이 갑이! 우후! 아, 기분 좋아요, 여러분! 이제 잘 잡! 야, 여러분, 첫 캐스팅이었는데요. 이야, 시작이 좋은데요? 갑신이요, 저에게 오소서. 해가 뜨면 입질이 뜸해진대요. 그러니까 아침 바짝 해야 돼, 아침 바짝. No. 갑이는 최대한 천천히, 천천히. 오! 우럭! 뜰채! 우럭! 잠깐만, 좀 멀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우럭! 그렇지! 방향을 틀어! 일로! 아, 아쉽지만 너무 멉니다. 뜰채로 싹 떠블락 했는데 옆에 양식장에서 탈출했나봐요. 내꺼! 내꺼! 두 번째 감이 올라옵니다! 이야, 두 번째 캐스팅이. 오, 여우 아까보단 조금 묵직합니다. 우후, 두 번째 갑이다! 여러분, 저 오늘 완전 감 잡았어요! 두 번 캐스팅에 또 올라온 녀석입니다! 바로 들어가자잉! 목물 뿜에서 다행입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아, 여러분, 오늘 갑신이 온 것 같습니다. 갑신! 거진 지금 배 근처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갈매엑스! 갈매 일로 와봐! 오, 물고기 잡았다! 우와! 아까 그 우럭이다! 어? 왜 다 떨궜지? 뭐야? 어? 물고가 다 떨궜어요. 뭐지? 배가 불렀나? 우럭 갖고 놀리킨나? 이 나쁜 갈매. 야, 크네? 우와, 우와, 또 잡았다! 어? 앞에 녀석이 먹고 배 탔는 걸 뒤에 녀석이 찾고 가뿐네. 어, 신기하다. 어디 그렇게 물고기 잘 잡니, 니들은?
내꺼. 세 번째 갑니다. 내꺼. 유후. 와, 사이즈들이 다 이제는 뭐 완전 애기들은 없네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마리. 갑 세 마리. 아까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요, 이제 갑오징어들이 다 큰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나온 애들은 랜덤이고 한 12월 돼야 좀 큰 녀석들이 나온대요. 근데 아마 그만큼 이제 마리수는 좀 줄어들겠죠? 그때 되면. 우와. 다음번에는 꼭 새우깡 사가지고 올게. 내가 자꾸 깜빡깜빡한다. 삼갱이? 어! 삼갱이다! 지난번에 갑오징어 선내기 낚시하다가 삼갱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삼갱이 나와서 막 좋다 감색했는데 선생님들이 댓글에다가 삼갱이 나오면 그거 낚시 안 된다고 그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삼갱아! 삼갱아! 어! 삼갱이! 우와! 우와! 삼갱이 완전 가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쪽에는 애들이 좀 자주 다니는 길목인가봐요. 위치를 바꿔봐야겠어요. 두 번째 포인트, 오늘 죽을 줄 알고요 제가 핫팩을 뿅! 그리고 또 뿅! 분명히 근데 오늘 춥다고 했는데 너무 사치를 부렸네요. 오늘 핫팩을 두 개는 뜯어뿌렸어. 사치야 사치. 아, 여러분, 더워가지고 옷을 벗었는데요. 왜 또 저는 갑오징어 잡으러 또 흰 걸 입었을까요? 아, 진짜 바본같다. 일부러 입은 거 진짜 아니거든요. 아, 진짜로. 뭐, 먹물 안 튀기도록 잘 잡아보자, 막. 아, 진짜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요. 너무너무. 갑자기 겨울이 아니라 다시 가을로 빽빽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이야. 배가 너무 많이 지나가갖고요. 오! 왔습니다. 물고기야. 왜 입질이 뭐 이래? 뚜꾹꾹꾹. 어, 이거 뭐야 이거? 내 거. 어, 뭐야 이거? 물고기인갑다. 이렇게 꾹꾹 했어요. 뭐야? 내 거! 내 거다! 왔지! 이거 펀치였나봐요. 오, 무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열! 오자마자 한사합니까? 야! 포인트 옮기자마자! 야, 너무 웃겨요, 여러분! 좋았어! 입질처럼요. 꼭꼭 했다니까요. 대박! 네 마리죠. 10갑 갑시다, 10갑 오늘. 10갑 가면 15갑, 15갑 가면 20갑. 응? 바닥에 걸린네. 왜 통영을 걸어붙네. 아, 통영을 걸어붙어. 아, 이거 딱 박히기 좋은 돌바닥인데요. 딱 박혀보면 끝. 내꺼! 나이스! 나이스! 내 꼬징! 내 꼬징! 우와! 힘! 우와! 우와! 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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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나와라! 응? 아! 오! 여러분! 크죠? 빵빵합니다! 아니, 물 빵빵하지? 물이 빵빵하지? 하하하! 바로 들어가자, 어장으로. 여러분, 이로써 5갑입니다. 지금까지 5갑. 어? 딱총 나쁘네. 와, 여러분, 이제는 왠지 여기 갑오징어 있을 것 같다 하고 던지면 딱 나와주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 방금 선행이 한 대가 지나갔거든요. 두 분이 타고 계셨는데 한 분이 아주 조용하게 저에게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조용하게 손을 흔들어 드렸어요. 그러고는 가버리셨어요. 시크한 선생님. 조급해하지 말아요. 조급하면 올라탈 가비도 안 올라타요.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섬 이름이 이끼섬이에요. 이끼섬. 이 섬 위에 나무가 이렇게 이끼처럼 있어서 이끼섬인가봐요. 내 거! 내 거지! 이끼섬! 오케이! 내 거다! 이야, 나이스 육가비! 여러분 육가비입니다! 이 녀석도 좋습니다 사이즈! 육가비. 오늘 사이즈가 다 좋은데요 여러분? 기분 좋거라. 거진 배 앞에서 나왔어요. 거진 배 앞에서 육갑 오전에 식갑이 하고 싶습니다. 식갑이 오전 식갑이 정말 별거 없어요. 엄청 천천히 드래깅 드래깅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게감이 딱 실리면 딱 참질 내꺼. 자, 칠갑이 어딥니까? 칠갑이 어딨노? 칠갑이 어딨노? 칠갑이! 어우! 어이구. 칠갑이 아닌가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들어가는 데마다 한 마리씩은 다 뽑아내고 있어요. 아, 이거 짜여도 좀 좋아 보이는데? Nope. 하하이. 여러분 12시예요. 12시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하길래 시간을 딱 보니까 딱 12시지 뭐예요. 정확해 정확해. 오늘 밥은 충무김밥이에요. 충무김밥. 통영 하면 또 충무김밥 알겠습니까? 꿀빵은 못 쏘았네요. 꿀빵은 문을 안 열어가지고. 김밥, 충무김밥 맛있겠죠? 선생님들부터 한 입 짱 드시고 그런 다음에 오징어랑 오뎅이랑 같이 드세요. 역시 충무김밥은 통영에서 뭐가 제일 맛있지. 선생님들 무신 한 입. 아. 여러분 밥 다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포인트를 옮겨서 낚시를 계속 해볼락 해요. 근데 지금 수심이 좀 깊은 곳에 갑오징어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장을 한번 타볼락고요. 어장을 한번 쓱 타면서 쓱 배도 쓱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렇게 낚시를 해볼락고 해요. 렛츠 고. 오. 옮겨야 되나? 내 거다. 와, 내 거다. 오. 오, 무거워. 나이스. 우, 사이즈 좋아요. 우, 야, 드디어 어장에서 한 마리. 여러분 드디어 칠가비를 해냈습니다. 이제 팔가비 차례죠. 내 거, 내 거지. 이야, 더블 더블 연속. 이야 연속 가비. 오, 이것도 사이즈 좋은데요? 사이즈 좋죠? 커요 커요. 자 구가비 갑시다.
짜란. 많죠? 다 데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 더 추가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땡인데.